링 위에 올라서면 내 안에 꿈틀대던 본능이 살아난다. 이 위에서는 매 순간이 고비다.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 상대를, 아니 나를 넘어서야 한다. 짜릿한 승리의 순간, 그간의 아픔과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진다. 나는 극한의 승부사, 종합격투기 선수다. 거울 속에 자기 모습 잘 쳐면서 각자 나름의 이유로 종합격투기를 시작한 사람들. 지금은 챔피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맹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입니다. 그냥 뭐 복싱을 입문하는 사람이든 킥복싱이든 무에타이든 항상 자기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 이제 스파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몸풀기 겸 가장 기본이랄까? 어떤 운동이든 기본이 중요한 바. 연습이라고 해도 허투루 할 수는 없다. 특히 잠부상이 잦은 종목인 만큼 제대로 장비를 착용하고 연습에 임한다. 저희 종합격투기는 이제 안바라든지 관절도 잡고 꺾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 있는 모양이 돼 있어야지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게 손가락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 핑거 글러브고요. 복싱 글러브랑 좀 많이 다르죠. 타격과 그라운드를 넘나들며 다양한 격투 기술이 사용되는 스포츠인 종합격투. 급소 가격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치명적인 공격 외에 거의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스포츠보다도 다양한 기술과 격렬함을 요하는 종합격투. 그만큼 연습량도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총 100여 명가량. 공식적인 대회도 적고 스파링 대상도 한정돼 있어서 매 연습을 실전처럼 한다.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야만 단단한 체력을 가질 수 있다. 미스테리한 내구력일까가 우리 선수들만의. 이 정도 안 하면 어떻게 그 험한 시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몸에 내성도 키워주고 좋죠. 면역력 향상입니다. 맞아주면서 공격 본능을 조금 깨우치고 충격을 줌으로써 얼굴을 단련하고 있는 거랄까, 좀 마사지 개념. 훈련장의 여기저기에서 강렬한 불꽃이 튄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그에 맞서는 더 강력한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연습을 할 때도 한 라운드 시간인 5분 동안 쉬지 않고 격투를 한다. 이런 훈련을 매일 반복하면서 몸을 단단한 새와 같이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료이자 훌륭한 연습 상대가 된다. 하다가 딱 가볍게 해야 되는데 물을 좀 세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펀치가 강해갖고 아까 저기서 한번 갈 뻔했습니다. 딱 이렇게 맞아. 몸과 몸을 부딪히는 종목인 만큼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상대의 격한 공격에도 흥분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기술로는 바닥에 누운 상대를 강하게 펀치로 공격하는 파운딩. 두 다리를 상대 목에 걸어 조인 후 팔꿈치를 반대로 꺾는 기술인 암바가 있다.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다고 그냥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둑처럼 저는 이제 저 친구가 이런 기술을 쓰려는 거를 좀 투색이 미리 내다보고 이 기술 쓰는 것처럼 저기서 쓰니까 미리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회전도 되게 빨라야 됩니다. 머리도 써야 되고. 상대방의 목을 질식시키듯 움켜쥐는 초크는 동맥을 압박하여 실신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 머리부터 온몸 구석구석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량.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밖에 길이 없다. 제압하는 것뿐 아니라 제압당하는 것도 연습해야 한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상황도 뭐 종종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골절 같은 거 이제 관절기를 쓰다 보면 이제 뭐 자기 욕심에 인해서 조금 부상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갖 부상에 노출될 수 있는 격한 종목. 이들은 매일 쓰러지고 매일 일어난다.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려는 것일까? 무대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날 보고 있고 누군가 날 응원하고 지금 그 두 사람한테만 집중된다는 그 매력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운동을 하면서 정말 살아있다? 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다른 운동도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이 운동만큼 정말 재밌는 운동 아직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연습장을 찾았다. 종합격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기술 못지않게 강인한 체력이 밑받침돼야 한다. 그 정해진 뭐 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합격투기는 다양하게 관절을 많이 쓰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점까지 도달함으로써 극한 상황에서의 운동 능력을 키운다. 원, 고! 머리 올리고, 손 머리 올리고! 3초! 그리고 오케이! 팔의 근력과 함께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종합격투기 선수라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다. 이 훈련을 하고 나면 지옥을 맛본다 해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지옥 훈련으로 통한다. 이 정도는 저희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아, 워밍업. 예, 원풀기. 원풀기 이 정도에? 자꾸 이 상태의 경험을 자주 해야 돼요. 거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종합격투기 선수들에게 이 독특한 방식은 당장은 몸에 쓰지만 쌓이면 약이 되는 귀한 훈련이다. 처음에는 힘겹게 거쳤던 관문도 이제는 수월하게 통과한다. 힘들지는 않다. 이거 워밍업 얘기부터. 다음은 타이어를 이용한 훈련. 140kg에 달하는 대형 타이어를 세 번 뒤집고 엎드린 자세에서 점프로 이어지는 연속 동작을 한다. 해머로 10번 강하게 내리치면 한 라운드가 완료된다. 이렇게 최단 시간 안에 5라운드를 완수해야 한다. 다섯, 여섯, 5라운드를 몇 분 안에 수행하는지를 보는 체력 테스트 겸 이제 훈련이죠. 마지막 라운드가 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캄캄해져 온다.
8, 9번, 오케이. 4분 10초.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마스크, 저산소 트레이닝인데요. 축구 선수들 이제 곧 이제 고지대에서 샤워하면 이제 미리 고지대 가서 적응 훈련 하잖아요. 저산소 트레이닝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가면 산소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서 저산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9kg에 달하는 모래주머니 이고 달리기. 고! 순간적 파워와 스태미나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아씨. 두 관문을 지나고 난 후 체력이 바닥날 대로 바닥났지만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목표 지점까지 달린다. 전체적인 신체 지구력을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맨몸으로 뛴 것보다 아무래도 훨씬 힘들고 저희 격투기 선수들은 몸싸움을 해요. 네. 몸싸움 할 때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천근 만근이지만 이 무게를 버텨내야 더 큰 선수로 거듭날 수 있다. 한계점에 이르러야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진짜 극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훈련장에 활기가 돈다. 시합을 일주일 앞둔 김재기 선수는 퍽퍽한 닭가슴살로 식사를 대신한다. 운동은 해야 되는데 감량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섭취해야 되니까 고구마 하나 하고 이제 닭가슴살 단백질이니까. 체력 소모가 큰 훈련을 매일 소화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 마음껏 먹지 못하니 그야말로 고문이 따로 없다. 시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유영우 선수는 이틀째 물로 버티고 있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속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전쟁이 일어난다. 빨리 시합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고 먹고 싶어요. 배가 너무 고파. 아니, 못 먹고 있어요? 네, 지금 감량 중이어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미치겠다. 아, 라면, 떡볶이, 김밥.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상책이다. 야, 수봐. 시합이 코앞인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몸을 풀어준다. 생애 첫 국제대회 출전. 그만큼 긴장감도 배가 된다. 전 세계에서 종합격투기가 가장 활발한 곳이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일본 대회를 출전하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일본 대회고요. 뭐 현재 뭐 진출해 있는 뭐 UFC 김동현 선수라든가 뭐 양동희 정찬성 선수 다 일본 무대를 거치고 다 UFC라는 큰 대회에 입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회에서 이제 부각을 나타나고 연승을 하고 이러면 이제 꿈의 무대인 이제 미국 UFC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게 꿈이에요, 선수들은. 턱없이 적은 대전료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들의 꿈은 세계 챔피언이다.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못 일어나게 하면서 파운딩 치고 그라운드 압박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피나? 물 들어가. 이거 테크 들어올 때. 아
아유, 살짝 괜찮지? 네. 그리고 입술이 지금 건조해가지고 좋습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죠. 아니 뭐 우리한테 립스틱 바르는 거랑 똑같은 신비 없어요. 살짝 훈련이지. 하, 그거는 맨날 운동하다 보면 누군지 일어날 수 있는. 본인의 몸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특히 시합을 앞둔 상황에서는 훈련을 하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허리가 아플 때 주변 근육을 좀 주무르게 해주려고 테이핑으로 좀 고정 시켜놓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선수들은 보통 이런 게 있죠? 예, 허리라든지 부상. 무릎이나 이런 데다 많이 붙여요. 뒤쪽에 있잖아요. 뒤에다 조금. 일본 원정 대회 출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본인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상에 대비한다. 시합 전이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시합 전에 제일 많이 다쳐요.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사소한 잔부상이라도 제일 많이 다쳐요. 안 다쳐야 되는데. 부상이 걱정된다고 훈련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법. 이때 육진수 선수가 고통을 호소한다. 팩도 좀 갖고 와, 아이스팩. 아이스팩이랑 갖고 와봐. 잘못 넘어진 것일까? 허리에 통증이 몰려온다. 팩증. 네. 아, 시합인데 어떡하냐. 괜찮으십니까? 몸 걱정보다는 시합 걱정이 앞선다. 아, 됐어. 상대를 냈던 손혜석 선수가 괜스레 미안해진다. 아, 운동해 너희들은. 괜찮아. 내가 나가 있을게. 빠져. 다른 선수들의 훈련에 방해가 될까 봐 한쪽으로 피해 앉는다. 됐어, 괜찮아. 생각만큼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언제쯤이면 부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병원을 찾았다. 지금 몸에 운동이 허리 삐끗함을 느끼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들고 허리 굽을 때 압살했잖아요. 예. 다리 들 때. 요 추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예. 뼈 사이는 게 디스크고요. 요 노란 게 뭐냐면 신경입니다. 그래서 아픈 원인은 디스크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 때문에 아플 수가 있는데요. 연세가 되시면 다른 일반 애보다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지금 일단은 시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예,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예, 무조건 오른쪽이요. 예. 할 때 엉덩이나 다리 쪽에 찌릿한 느낌 같은 거, 뻐근한 느낌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를 맞고 시합 때까지 버텨보기로 한다. 약간 찌릿한 말씀하세요. 예. 아, 그냥 부상은 어떤 선수나 마찬가지지만 너무 싫어요. 부상 없이 그냥 모든 걸 은퇴하고 싶고 그래요, 진짜. 다 끝나신 거 이제? 이야, 기분 좋네. 저희 팀 훈련을 참여해야 될 것 같지. 몸이 아프다고 쉴 만한 여유가 없다.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온 육진수 선수. 한쪽으로 일어나봐. 일어나서 했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뒤로 도망간다. 그 여길 잡으면 돼, 여기만. 기술 코치에게 실제로 시합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특별 지도받는다. 그런데 또다시 허리에 통증이 밀려온다. 결국 잠시 쉬었다 하기로 한다. 10분 있다가 다시 오는데 지금 체력만 이게 체력이 엄청 잡아버려. 사선 빠지게. 무리가 있어. 뒤꿈치 확 미는 거에 결이 안 맞아갖고. 긴장을 많이 한 탓일까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저희는 남들보다 몇 배 강한 훈련량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감수하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즐기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 계속 이렇게 몰아야 돼. 아무것도 못 하잖아.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얘가 이런 패턴이 아니라고. 막 중앙을 선점하고 있게 하면 안 돼, 영우야. 그러니까 너가 중앙을 선점해야 돼. 그게 또 흐름이고 현대 종합격투기. 링 중앙을 선점한 자가 시합에서 승리로 또 다가와. 했던 거 연습한 대로만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한성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몰아야 돼.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공은 둥글다고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상대 선수가 커리어는 앞서 있는데 제가 봐서는 주먹은 정직하다 그럴까. 저희 바닥에서는 파이팅! 시합 하루 전날 선수들이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는 아내. 혹시라도 잘할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다쳐서 올까 봐. 그리고 혼자의 몸이 아닌 저도 있고 또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잘하고 걱정 말고 애기 잘 보고 있어. 갔다 올게.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가시나 봐. 냉정하신 분이야. 다치지 말고 와. 아내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적진으로 향한다. 까지는 해라. 진짜 나 환갑 때까지 한다.